화엄경 일지보살 요 강의가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일지가 얻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들이 많이 이제 생기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1단부터 10단, 10단은 진짜 만렙의 경지인데 여기서 한 이제 7지나 8지쯤 되면 이때부터는 열애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이 우리가 아는 많은 시방세계에 엄청난 부처님들이 계시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7지, 8지 이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10지도 아직 인간성이 있으니까 10지를 떠나서 11지, 12지 경지를 설정해서 이때 돼야 이제 부처다 그럽니다. 이거는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책에는 이래요. 화엄경은 여기서 끝냅니다. 10지가 부처다. 그리고 7지, 8지 이상은 열애고 1지부터는 이미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게 진짜 출가예요. 여러분 범부집에서 이제 열애의 집안으로 여러분 소속이 바뀝니다.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 자녀 됐다 이런 소리죠. 이제 열애의 자녀가 됐다 이 소리고요. 그래서 장성에서 열애가 되는 게 7, 8지고 궁극의 부처가 되는 건 십지입니다. 십지는 이 3계의 왕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3계의 왕이다. 이렇게 화엄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 화엄경 쓰시던 분들이 그 당시 모델로 삼은 게이 십지 부처는 누구냐? 힌두교 시바신이다 그랬어요. 화엄경에 다써 있습니다. 힌두교 시바신. 시바신이 모델이었던 거예요. 왜냐, 초기 불교는 힌두교랑 선을 긋고 있죠. 힌두교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이나 이런 힌두교의 신들이나 아트만 사상 같은 걸 경계하면서, 그래도 아트만 사상이에요. 사실 초기 불교 자체가. 의식이 무한하다라고 석가모니께서 주장하는, 그게 우파니샤드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 의식은 불멸하며 무한하다. 이 주장을 똑같이 하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그 얘기는 뭐냐? 우파니샤드 사상을 그대로 부처님도 깔고는 있다. 다만 그거보다는 우리 의식의 무한성보다는 탐진치의 소멸이라는 열반의 측면을 더 강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들어서 삼계를 벗어나버리자, 탈출하자, 삼계에서. 그게 궁극의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게 소승불교, 초기불교의 주장들이었다면 대승에 오면 3계 안에서 정토의 책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3계 안에 정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육도, 윤회, 예. 인간계, 수라계, 천상계, 악의계, 축생계, 지옥계가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서 탈출하고 예, 열반으로 들어가 버리자, 초기 불교, 소승 불교. 여기에 정토를 짓 자가 대승 불교. 열반에 들고 3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3계의 센터로서 정토를, 불국토를 지어 놓고, 여기가 불국토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에요. 육도를 지원 나가자. 육도 중생들을 다 돕자. 지금 화엄경의 내용이 계속 그거죠. 육도 윤회 하면서 온 억겁을 돌아다니면서 온 우주 다 구해 주자. 그러면 정토에 머물면서 소속이 어디예요? 정토 소속. 해탈하면 안 돼요. 3계 안에 자기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토에 가는 몸을 뭐라고 하냐?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이 가는 겁니다. 보신이 도를 어느 정도 성취했을 때 정토에 태어나는 거예요. 정토에 어느 정도부터 태어나냐? 일주보살 이상은 태어난다. 그래서 지금 일지 아래 일주. 단으로 태권도 단으로만 여기 검은 띠면요. 여기는 지금 일주는 빨간 띠 정도 됩니다. 1급. 급수로 치면 한 1급 경지예요. 그 아래 한또 9급이 있겠죠. 위로 한 9단이 있고, 요 10단을 명예단으로 봤을 때 위로 9단 9급 체계인 바둑 체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시작할 때 9급인데, 1급 정도 되면 이미 이때 견성은 해요. 확철대오도 하고. 하지만, 참나자리만 알지 참나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 정확히 아는 건 일지부터 보리심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이때는 공적영지라는 건 아는데, 공적영지가 사실은 보리심이었다 하는 것까지 아시면 이제 제대로 영적인 레벨을 탑니다.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아요. 여기를 제가 톨게이트 통과했다라고 부르는 자리.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청토가 있으니까 청토에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고 현상계 안에서 궁극의 경지를 이루는 그런 존재가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이 부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 사상들은 11지, 12지까지 해가지고 결국 끝내 열반으로 해탈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나중에 나온 그 화엄경 사상과는 다른 사상. 화엄경이 해놓은 십지론에 기대서 자기들의 주장을 또 보탠 거예요. 11지에서 인간의 에고성을 다 없애버리고 12지에서 전지전능해지면 그러면 진짜 부처 아니냐? 이 정도 돼야. 근데 이런 존재는 이미 있어요. 누구죠? 법신불이 이미 있어요. 법신불이 두 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신불이 되자고 주장하는 건 똑같아서 다시 초기 불교랑 유사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쉬바신을 모델로 하는 현상계 안에 인간들과 함께 같이 머물면서 하느님으로서 인간들을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는 존재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십지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화엄경이 십지에서 부처다 하고 끝내버려요. 중생성이 아직 있는데 끝내버려요. 왜? 중생성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하느님처럼 인간을 구제해줄 정토의 리더로서 십지보살을 설정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한 양반들이 중생성이 왜 남아있는데 부처라고 하지? 중생성을 다 떠나야지 해서 이거는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십지보살이 얻는 이 지혜를 그냥 일체지라고 보시면 되고 12지를 설정할 때 여기가 궁극의 일체지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는 절대적 일체지라 사실은 도달할 수는 없다. 목표로서 의미가 있다. 이쪽은 도달할 수 있는 일체지입니다. 상대적인 최선의 경지. 그래서 이 그 시바신의 이름이 이제 마해 시바라 해가지고 그 화엄경 십지조에 가서 보세요. 제가 낸 화엄경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십지보살은 이제 그런 시바신이다라고 표현한. 그래서 힌두교가 갑자기 나와 막 이상해 그러지 마시고 당시 인도에 있던 하느님은 시바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십지보살이 우리 인도에 있는 그 하느님 그런 존재인 거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시바신을 가지고 이 화엄 불교의 십지의 경지를 설명한 거예요. 십지보살은 마의 그 삼계의 왕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시바신이 그 양반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한 겁니다. 어떠세요? 계제론 제가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어요. 왜 이런 계제론이 존재하는지까지도. 그냥 초기 불교에서는요, 높은 경지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7, 8지에 열애셨을지 몰라도 아라한들은 일주보살만 돼도 이미 어떻게 돼요? 정토를 설정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열반에 들고 끝내는 거예요. 인간계에 있었다. 인간계에서 열반. 끝. 그러니까 더 팔 필요가 없었어요.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는. 그런데 대승에 오면 레벨이 중시되는 이유가 정토 안에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온 우주를 구제하러 다녀야 되니까요. 자, 이런 게 이제 화엄경에 입각한 그 영성의 단계입니다. 제가 뒤에 맨 뒷장 가보세요. 원불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일지보살이 어떤 경지라는 거는 계속 얘기 나왔죠. 자, 열애의 집안에 출가한 양반입니다. 열애의 집안에 출가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체 우주가 어떻게 돼요? 일체 우주가 내 집이 돼요. 내 집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쵸? 내 마음이 그대로 온 우주예요. 맨 뒷장으로 가주세요. 예. 그리고 보세요. 일체 우주가 결국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 마음이고 일체 우주를 경영하는 법도 뭐죠? 예. 내 마음이니까 일체 우주도. 내 마음 안에서 보리심으로 경영하면 돼요. 보리심,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경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찾았고 내 우주도 나왔고 내 우주도 빤히 보였고 이제 그 답
경영하는 답도 내 안에서 찾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근데 일주보살은요, 뭐가 문제냐. 일주보살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법공까지는 깨닫잖아요. 일체 우주가 내 마음 작용인 줄 아는데, 텅 빈 참나로 우주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지, 육바라밀로 경영한다는 생각을 여기서는 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온 우주가 내 마음 작용인 줄은 아는데,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단계고, 일지보살은 경영법까지 딱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그거 확실히 아시면 일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끝없이 실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는 대상에 빠져버리니까, 자 보세요. 가정사, 직장일, 정치, 종교, 친구, 그리고 그 일의 성격도 뭐 수많은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간사를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이런 인간사를 어떻게 해결해라고 하는데, 일지보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다 해서 네 육군작용이고, 육군작용은 육바라밀로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정치건 종교건 막히는 게 없어요. 어디든 육바라밀을 갖다 다 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건 뭐건 인간이 하는 모든 짓거리는 생각, 감정, 오감을 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 육바라밀만 깔리면 다 해결돼. 이 소리가 나오면 일집이에요. 삶 속에서 이거를 확인하셔서 완전히 체득하고 살아가시면 일지라고요. 그럼 그분의 우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굴러가죠. 다른 차원이 되겠죠.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법공까지 얻은 일주보살은 어떻게 살까요? 일체 우주가 정치, 경제, 뭐 교육, 뭐 가정, 사회 다 육군작용이야.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다 참나작용이야.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깨워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줄 알고 늘 깨워서 살아. 이 얘기밖에 못 해줘요. 육바라밀로 경영해, 이 말을 못 해줘요. 그게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견성자들 아무리 견성했다고 찾아가시면 세상사 일에 답은 못 줍니다. 깨어서 참나를 찾아란 말만 해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일주보살인 거예요. 참나만 찾으면 됩니다. 참나 찾으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참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일지보살은요. 자명 찜찜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더 자명. 육바라밀에 맞는 게 자명이고 어긋난 게 찜찜이니까 매사에 육바라밀 써서 분석해서 하세요. 지금 절에 가셔서 육바라밀로 매사를 분석한다는 개념이 있나 없나 물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육바라밀이 원래 그런 건 줄 아실 수 있는데, 육바라밀이 선악을 체크하는 원리라고 아시는 분이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보시,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면서, 지게, 죄를 파괴, 죄는 짓지 않으면서, 인요, 상대방 입장과 상황을 수용하면서, 정진, 양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선정, 늘 깨어서 반향, 자명한 근거에 입각해서 자명한 판단을 하면 이 육바라밀이 다 맞으면 선이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경전에서 찾아낸 거예요. 육바라밀을 선악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 이게 서야 일지보살이 서는데, 지금 절에 이 도리를 얘기한 양반이 없다고요. 다 참나 찾으면 끝난대요. 참나 안에 원만하게 다 갖춰져 있어서 참나만 찾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나 찾은 뒤에 뭐 하겠어요? 물장사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감로수 팔고 이러고. 이해되세요? 감로수도 본래 공하고 다 공하고, 상대방이 그 호주머니 있는 돈도 공하고 다 공하는데 이쪽에 와 있으면 좋겠다. 같은 공이라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감로수도 본래 공한. 이거 감로수 아닌 것 같은데요? 감로수도 본래 공할 뿐이요. 네가 감로수라고 먹으면 감로수인 거지. 왜 나한테 시비야? 너의 그런 마음이 망상이야. 이러면 이런 분들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육바람이 없는 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잘못됐는지도 분석이 안 됩니다. 육바라밀 기준이 서지 않으면. 제가 불교계에 제시해드린 거예요. 육바라밀로 선악을 판단하라. 이게 양심 노트고. 이게 지금 개벽에 인류 운명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이거를 얻냐 못 얻냐에 달려있어요. 지금 동서양 어디 가도 참나까지 얘기하는 분 많아요. 지금 인도 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법공에 입각한 참나 설명은, 일주보살까지 가는 건 인도 도인들이 설명 잘해요. 그 인도 도인들의 이론이 전 세계에 이미 나가 있어요. 서양에도 다 나가 있어요. 마하르시니, 라주니시니 다 이 양반들, 한 일주보살을 한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딱 일주라고 못 해요. 근데 법공을 통해서 참나각성 하신 양반들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안 맞거든요. 삶이랑 뭔가 괴리돼 있고. 그 이유를 내가 도가 부족해서 그러구나 하고 넘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더 공부를 더 해보면 육바라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찜찜했던 거예요. 자기 속을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우주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법신불이 하는 얘기예요. 찜찜하다고. 근데 저쪽이 나보다 더 도닦은 양반이고 도인이고 유명한 성자인데 내가 감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상황을 끝내려면요. 공부를 끝까지 더 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원불교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종교 중에 민족 종교라고 불리지만 민족 그 유대교처럼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는 종교는 아닙니다. 즉 우리 민족만 구원하겠다는 종교가 아니니까 민족 종교라고 그냥 쉽게 부르시면 안 되는 인류 구제하려고 나온 종교니까 다만 우리 민족에서 나왔다는 얘기 의미로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원불교가 우리나라 지금 4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죠? 제가 요즘 진보 보수 기독교 불교 해가지고 나눠서 말씀드릴 때 여기 원불교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냐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정신축에는 기독교 불교가 있습니다. 4대 종교 중에 기독교 두 개가 있죠. 개신교 천주교 불교 4대 종교 중에 두 개는 뭐죠? 불교 원불교. 재밌지 않나요? 부처가 들어간 종교가 두 개, 예수님 모시는 종교 두 개 해가지고 우리나라 4대 종교인데 그럼 근본 축은 기독교 쪽이냐 불교 쪽이냐예요. 원불교도 절대 불교를 놓지는 않거든요. 원래 그 원불교 이름 할 때요, 원래 그 대종사 소태산 그 박중빈 대종사께서 처음 창시했을 때는 불법연구회에서 불교종단 안에 있었어요. 불교종단 안에 있었어요. 불법연구회라고. 그러니까 대승불교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대승불교로 가자. 그만 소승적인 불교 끝내고 대승으로 가자. 의식주도 자급자족해서 해결하는 그런 대승불교로 가자. 뭐 사회생활도 잘하는 대승불교로 가자. 이렇게 주장했다가 거기 불법연구회에서 불교혁신론도 쓰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대종사께서 원불교라고 해서 독립종교를 하나 여신 거예요. 불교종단 안에 있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가 이제 원불교, 그때도 부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원교라고 하지. 원불교는 신앙이 뭐냐? 그럼 뭐가 신앙일까요? 원불교는. 일원상이 신앙이다. 일원상. 동그라미 하나. 그럼 이게 뭐냐?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법신불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서 이 참나 자리를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은 원만함으로 그린 거예요. 저는 좀 잘못 그렸습니다만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은 원만함. 일원상을 이렇게. 이거는 한마음 선원도 일원상 모시고 원래 공부했고 스님들이 예전에 일원상 모신 분들이 많아요. 그 전통을 잇는 거기 때문에 또 불교적인 전통입니다. 이것도. 법신불자리. 우리 안에 있는 참나를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모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 그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법신불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불교입니다. 원불교도. 그러니까 원을 모시니까 원이라고만 하지 해도 불을 꼭 고집하셨어. 원불교로 이름 바꿀 때도 원불교. 그래서 자, 그 얘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 화엄경 공부랑 연결이 돼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원불교가 요 지금 화엄의 급수체계에 의하면요. 여기 보시면 원불교의 법이 등급, 여기서 법이라고 한다. 법의 레벨. 원불교 전서에 보면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등급을 나누는데 보통급. 여러분 처음 들어오시면 원불교에서 보통급 그럽니다. 특신급. 특별히 이제 믿음이 생기신. 특신급부터는 이제 성불 확정이다. 이렇게 봐요. 저희 학당으로 치면 이제 보통급은 들어오시면 9급이죠. 9급. 학당. 9급. 저희가 딱 바둑 체계랑 똑같이 지도합니다. 화엄경에서 가져온 거지만요. 9급. 특신급은 이제 한 이제 8급 이상 되신 겁니다. 특신급. 그다음에 말이 재밌죠. 법마 상전급. 법과 마가 서로 싸워요. 욕심과 양심이 서로 싸워서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데 그래도 이제 법이 이긴 하는데 마한테 상당히 고전하는 급수. 예, 여기 저희 학장으로 치면 한 수사 정도, 상급 정도. 그 다음에 법강 항마위. 법이 강해져서 말을 항복시킨 자리. 사실 이거면 열애죠, 부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한적이라고 봐야 돼. 모든 말을 굴복시킨 게 아니고, 저희 학당 같으면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이런 거 제시하잖아요. 그대로 나름 살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심력을 확보하신 분들. 근데 이 법강 항마위 자, 보세요. 급으로 끝나다가 위로 바뀝니다. 그 위는요? 출가위. 위. 그 위는요? 열의위. 대각 열의위. 위. 그래서 원불교는 3위, 3급인데요. 이게 다그 불교랑 다 맞나요? 처음 믿은 단계. 믿음에서 해오. 참나를 체험한 단계. 법마상전, 이제 해오에서 닦아가는 단계. 법강항마위가 증오입니다. 여기서 견성을 해요. 증득을 해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법강항마위가 이제 일주보살입니다. 출가위는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왜 출가위가 일지냐? 열의 집안에 출가하는 게. 온 우주가 이제 내 집안이 돼요. 그러니까 집이 바뀐 거죠. 이게 출가위라고 합니다. 열의는 칠지 이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원불교 체계가 이래요. 단,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원불교가 이렇게 죽어 있는지는 전 몰라요. 뭐냐면, 원불교에서 현재 막 레벨을 주잖아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레벨에. 거기 지금 열의만 다섯 나오셨거든요. 우리나라에 칠지 이상이 다섯이 나온 종교가 있다. 맞다면 대박인데,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처음 만드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의중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 의중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 이 레벨이 그 레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원불교 출가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일지 이상이냐? 그건 알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근데 보세요. 그 의도를 알수 있는 게, 김기천이라는 분이 엿죽기를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그 한,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있죠? 견성 못한 사람이 정식으로 법강 항마위에 승급할 수 있습니까? 승급할 수 없느니라. 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법강 항마위는 견성을 한 양반들입니다. 일주보살 이상이에요. 그런데 출가위를 한번 볼게요. 출가위 설명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이요, 위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십이이해를 건설하며,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원불교 이론을 좀 알아야 돼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현재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그러니까 참나를 알면 다른 종교도 알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근 친소, 멀고 가깝고 친하고 소원하고 나와 남의 이런 에고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 일체의 모든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천신망고, 함지 사지에 빠져도 아주 죽을 지경에 가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어때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일반 견성은 아니겠죠? 종교의 교리를 다 초월하려면요, 일지는 돼야 됩니다. 왜? 우주가 내 집안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강 항마위에서 견성은 했지만 어떻게 돼요? 출가위에서는 지금 일지보살은 돼야 돼요. 보리심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름도 출가위라고 한게 집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우주 집안이 이제 내 집안이 된다 해서 출가위. 이걸 의식하시고 쓰신 거예요. 지금 그 원불교 종사, 대종사께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설명이 너무 잘돼 있다. 자, 요거 하나 보세요. 대소유무의 이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학당 분들은 내가 원불교였나? 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법신불 모시고 계시죠? 이미 원불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포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참 이게 이론상입니다. 즉 학당 원하고 헷갈리시는데 학당 이게 원이 이론인가 하면 안 돼요. 안에 있는 요 있죠 학당의 점, 요 점을 이게 참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참나 자리를 원불교는 요것만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밖에 원 하나를 더 그리자고요. 현상계를 나타내는 원. 그러면 이 이론상이 우주를 낳은 거죠. 자, 소태산 대종사의 이론상 법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론상의 진리,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 3세가, 시방 3계가, 3세가 여기서 3계네요. 시방의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가 다 내 집안의 소유인 줄 알게 된다. 이론상만 깨달으면, 그 이론상을 그 소태산 선생님은 공적영지라고 불렀습니다. 수신결을 중시해가지고 원불교 전서 안에 수신결이 따로 들어있어요. 수신결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교인 거예요. 법신불 모시는 똑같은 수신결에 나와 있는 참나에 대한 설명이 공적영지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수신결밖에 못 봤어요. 다른 중국 경전에서는 못 찾았어요. 공적영지라고 쓰는 표현을. 공적영지. 뭐 더 찾아봐야겠지만 공적영지라고 불렀어요. 공적지, 공적적지 이런 표현들은 봤는데 그 수신결 쓰신 보조스님이 참고한 규봉스님 글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공적영지라는 말이 좋습니다. 텅 비어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린 이 자리만 알면 이 자리가 이론상이고 여기서 온 우주가 나왔다. 모든 선악의 업보, 생멸의 오고 가는 현상, 모든 분별은 다 이론상에서 나왔다. 여기까지 아시면, 자, 견성에서 일단 이걸 알게 되고, 즉, 일지보살의 경지에 가면요. 자, 공적영지만 아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알아야 돼요? 구공, 그 안에 육바람일 들어있는 것도 알아야죠. 이거를,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공적영지 안에 태극을 그려볼게요. 그럼 현상계에서도 뭐가 일어날까요? 음양의 변화가. 음양의 변화가 있으면요, 오행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알면 오행도 아는 거예요. 그게 음양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구공. 참나가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주 굴리는 모든 도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내신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참나 자리를 대. 현상계에는 만물이 쪼개져 있으니까 소. 그리고 이 현상계에서 펼쳐지면서 어떻게 생로병사가 일어나죠? 생장, 수장, 만물이 살리는,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유, 만물이 소멸되는 쪽이 무, 대소, 유, 무가 나오고, 즉, 참나가 어떻게 현상계를 굴리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음양으로 굴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생장, 수장, 이 말도 합니다. 생, 장, 수, 가을에는 만물을 거두고, 생겨나고, 여름에는 보세요. 양기가 장성했다가 음기가 시작되면서 쪼그라들었다가 마지막에 갈물이 돼서 감춰지고 이게 돌아간다. 생장 수장이 무위 하는 게 없는데 뭐 그러는 중에 변화한다. 무위위하다 그래요. 선천적으로 참나의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안 굴러간다. 이걸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대단한 거예요. 무위화를 그리는 거예요. 태극. 음양이 돌아가는 중에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태극이 하나님이 그렇게 굴러가게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는 대자리를 그리는 겁니다. 소자리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태극기잖아요. 태극은 하나님이 우주의 맨 꼭대기, 위대한 꼭대기라고 해서 태극 그래요. 그게 이론상이랑 같은 거예요. 태극이 이론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기가 이론상 그려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음양을 그려놔서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이 대다 텅 비었다 하는 거는 진공만 그렸죠. 진공 중에 묘한 게 있다. 묘유까지 그려놔야 돼. 태극까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죠. 이게 구공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냥 공이 아니라 공 안에 음양 오행의 이치가 들어있다가 구공이에요. 원불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불교보다 원불교 가르침이 더 높아요. 왜요? 구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음양 안에 아니 텅 빈 공 안에 음양이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들어가지고 굴러가니까 무의하는요 인간이 노력을 안 해도 우주에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음양이 계속 굴러 건공감리가 계속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 이론상 안에 이론상만 그려놓으면 오히려 진공에 가깝다면 태극을 그려놓으면요 묘유예요. 텅 빈 중에
우주를 굴릴 모든 이치와 에너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는 앞으로 영원히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굴러가게 돼 있다. 근데 거기서 뭐까지 보시느냐? 이 양반은 뭐까지 보느냐? 보세요. 대소 유무까지 알아내야 지금 이거 알아내면 일지라니까요. 일지. 일주견성으로는 공적영지나 알지, 진공이나 알지. 일주는 진공을 알지만 일지는 묘유까지 다 알아내요.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나온다고. 그 굴러가는지가 나오니까 어때요? 대소 유무를 알아내고 나서 인간이 이 이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대소 유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쪽이 선이고 이쪽을 악으로 봅니다. 양기는 따뜻하고 선한 거. 이쪽은 음기는 차갑고 악한 걸 대변해요. 여기서만 음은 악이다 이게 아니라 선악도 나타내요. 이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선 이쪽은 악, 이쪽은 생, 이쪽은 멸. 이쪽은 만물이 오죠. 레 오고 이쪽은 거 가고. 자, 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선의 씨알은 반드시 선의 과보를 맺고 악의 씨알은 작은 악이라도 반드시 악의 과보를 맺더라. 선악의 인과가 나와요. 인과는 그냥 이제 하나입니다만 인과의 세계가 굴러가는 것까지 딱 알아봐야 도를 얻었다 합니다. 원불교에서. 이 정도 얻으면 출가예요. 그래서 참나를 구공까지 꿰뚫어보고 텅 빈 중에 묘유가 들어가지고 우주를 굴리는 것까지 다 꿰뚫어봐서 항상 시비가 빠졌죠. 시 오른쪽 비 그런 거 선이 시입니다. 악이 비고 선은 이롭고 악은 해롭고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까지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출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인은 주어진 계율은 자기가 실천 지침은 닦을 정도의 양심의 힘은 얻었지만 자유자재가 아니고 출가이부터는 종교를 회통해서 자유자재입니다. 견성을 투철히 해가지고 대소유무 그게 결국 우리 육바라밀이 대소유무예요.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육바라밀 지키면 선, 어기면 악, 지키면 시, 어기면 비, 지키면 이로움, 어기면 해로움. 이걸 알고 인간사에 쓸 정도가 돼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이게 구공의 이치입니다. 아공, 복공 중 그로 설명한다면 구공이에요. 아공, 복공, 구공을 이치를 다 그러니까 구공까지 다 깨뜨려 보고 인간의 시비 이해를 어떻게 하면 선이고 어떻게 하면 이로운지까지 다 꿰뚫어 봐서 그거를 실제로 건설한다는 거 현상계에서 쓰고 산다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지 이상부터는 종교 차별이 사라진다고. 원근 친소 자타의 국한 이건 에고의 한계죠. 에고의 한계를 벗어나서 온 우주 중생을 다 구할 생각한다.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것만 위하지 않고 온 우주를 다 위할 정도 온 우주 모든 중생을 위해 죽을 지경에 처해도 여한이 없는 경지다. 이게 지금 출가이가 지금까지 계속 읽은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억겁을 돌아당기고 온 우주를 다 다녀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런 설명 계속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 경쟁이 낯설 수도 있지만 낯선데 그 안에서 똑같은 맛을 느끼시면 여러분 이게 질린 거예요. 학인이 묻기를. 네 번째 단락 볼까요?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이대종사이신 원불교라는 이름을 지은 정산종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대종사입니다. 수제자예요. 박중빈 선생의 수제자이신데 학인이 묻기를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지금 출가이만 우리는 봤지만 법강 항마의 조항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에서 해탈을 얻었다 견성했으니까. 육도를 벗어났다 이 소리 나오죠. 일주부터는 이미 정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오니까 정확하죠 설명이. 항마이만 되면 육도에서 자유자재 합니까? 어떠세요? 육도 벗어나서 정토 갈 정도라고 했잖아요. 견성하면. 똑같다니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진짜 육도에서 자유로워지나요? 일주만 되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화엄교학으로는.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하세요? 항마이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정도지 출가인은 가야 자유자재하다. 이해되시죠? 육바라밀로 경영을 못하면 그러니까 끌려가지는 않는 거지. 윤회에서 벗어날 정도는 되지만 육도 윤회 안에서 자유롭게 경영하고 하는 거는
선악 판단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지 가야지 이소입니다. 출가이 가야지. 항마인은 불생불멸의 참나에 안주할 수는 있으나 육바라밀의 수작이 확립되는 출가이는 가야 육도에서 자유자재로 수작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원불교 꽤 심오한 교리를 지금 여러분 해석하신 거예요. 이거 해석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실감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지금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 종교 현장인가요? 아무튼, 와, 이게 교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이 체험하신 거니까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대종사, 이번에는 이제 박중빈 대종사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가이만 올라가더라도, 열의까지 안 가도, 시방 세계를 한 집안으로 삼고, 벌써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하고 정확하죠, 설명이. 시방 세계를 한 집안으로 삼고, 어두운 곳, 미개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밝혀주고, 다 나오죠? 온 우주 다 다니면서 밝혀주고 개척하여 줄수 있는 것이다. 지금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이 유교, 불교, 도교죠. 서교, 기독교입니다. 유불선기. 서로 담을 쌓고 내가 오르니 네가 그르니 장단을 논하나 자상히, 옛날 말씀이라 자세히 알고 보면 한 집안 어른이 서로 넘나들면서 때와 곳을 따라 그 중생을 구제할 그물을 늘어놓은 것뿐이다. 제도망을 늘어놓은 것뿐이다. 어떠세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야, 이 소리. 이분도. 그러니까 출가이부터는 중생의 가문을 벗어나서 열의 가문에 태어나며 오직 일원상의 진리만 따르면서 자리 이탈을 구현하는 존재가 출가이다. 아시겠죠? 구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닦고 이해해서 육바라밀의 실현을 생애 사명으로 알고 이 나와 남 모두를 구제해서 또 일체지를 추구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려는 그 지혜와 복덕을 닦아가는 그런 분이 이제 출가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출가이를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출가했다고 출가이가 아니에요. 출가이는 집에서 나오신 분이고, 이 출가이는 범부의 집안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집안, 열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만의 집이 집으로 알다가 온 우주를 내 집으로 아는 경지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재밌죠? 출가위의 경지가. 대각 열의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열의는 그러면 십지나 저기 유식학에서 말하는 십이지나 이런 정도 경지입니까? 아니에요. 설명을 묘사하신 거 보면요. 대자 대비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만능을 겸비했다는 거 육바라밀을 자유자재하다는 겁니다. 왜냐? 칠지보살 이상부터는요. 칠지부터는 아집이 박살납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을 나를 위하는 마음이 육바라밀 하려는 마음을 이제 못 이기게 돼요. 칠지부터는 아집이 박살났다는 건요. 아집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육바라밀 하는데 아집이 방해를 못 합니다. 무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우주를 일체질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지는 아직 못 벗어났지만 아집을 벗어났다고 그래요. 칠지부터는 그게 뭔 소리냐? 육바라밀 할때내 욕심이 가로막진 않아요. 그럼 육바라밀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팔지가 되면 이제 더한 걸음 더 나가서 팔지부터는 망가지려고 해도 육바라밀에 끌려다니는 경지까지 갑니다. 아집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칠지, 팔지부터는 부처의 진리 그대로 산다고 해서 아직 십지에 비해서 내공이나 연륜은 부족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인 거예요. 살아있는 불성인 거예요. 법신불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아집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표현돼 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불성의 훌륭한 채널이 돼요. 채널러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채널러. 그런 양반들을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의미도 아셔야 돼요. 뭘 부처라고 합니까?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육바라밀의 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을 살아있는 불성이라고 해서 불성의 화신이라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긴 한데 중생성이 약화돼가지고 불성을 더 드러내고 있으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성이 아직 지지 않고 불성과 계속 싸우고 있으면 아직 칠지 아래예요. 그럼 육지, 오지 그럽니다. 그 아래 단계들이고 이제 불성이 승리하면 칠지부터는 불성이 승리해요. 그래서 불성을 따르는 육바라밀의 마음이 51% 이상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칠지부터는 성자라고 쳐주고 지구터 다시 안 오고 이제 정토로 가는 분이라고 새 구경천 북극성으로 가는 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정확한 거예요. 만능을 겸비했다는 건 이제 아집이 막지 않기 때문에 육바라밀에 진리에 맞으면 그냥 다 해버릴 수 있는 경지예요. 그 전에 육지만 돼도요, 안에서 중생성이 막습니다. 요건 하고 싶지 않다. 요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는 그게 있어요. 그 막는 제약을 넘어서 버린 경지입니다. 죽이겠죠. 내가 육바라밀 하려고 할때 막는 힘이 약해져 있다면, 못 막는다면 해볼 만하겠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인으로 분류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똑같은 중생이지만 불성의 뜻이 51% 이상 지배하기 때문에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말씀하실 수 있게 돼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소 7지 이상이에요.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추적해 보면 이해되시죠? 7지라는 게 아니라 최소 7지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렙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천만 방편으로 방편에 자유자재합니다. 자, 칠지보살이 제일 잘하는 바라밀이 뭘까요? 자, 보시 지계 일지는 보시 이지는 지계 삼지는 인욕 이렇게 올라가요. 육지는 반야 그럼 육바라밀은 육지까지 끝나죠. 칠지는 무슨 바라밀을 닦을까요? 육바라밀을 써가지고 자유자재로 방편력을 구사한다고 해서 방편바라밀의 대가가 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편으로 임기응변 상황에 따라 변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응을 잘해서 그러니까 변화 임기 상황 그 기회에 잘 맞춰서 응변 변화에 잘 대응한다 이 소리입니다. 변화하는 것에 잘 대응해서 나도 같이 변화하면서 맞춰줘요. 이게 방편력이에요. 형편에 따른 처방 환자가요 환자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에 따라 다 맞춰서 치료해준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화하되 대의의 진리에 어긋남이 없다는 건 양심이 항상 51% 이상 확립돼 있으니까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왜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막 도심이 잘하는지 알수 없게 그렇게 알지 못하게 상대방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7지 이상입니다. 동하여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맞는 사람의 경지다. 움직여서 분별을 합니다. 선악을 따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수없이 선악을 따지고 다녀도 집착하는 게 없고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중에도 분별이 다 이렇게 탁탁탁 진리에 맞게 떨어지는 경지. 움직이건, 가만히 있건, 항상 판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전에 과하존신이라고, 지나가기만 해도 변화가, 감화가 일어나고, 가만히 계셔도 신령이 흐른다고 과하존신 그럽니다. 지나갈 과자, 변화할 화자, 있을 존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신령할 신자. 이번에도 제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분 보면서, 오, 성인인가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장학금이 들어오고, 움직이면 다 모든 게 맞춰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이해되시죠? 욕심 쪽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나를 위주로 다 뭔가 바뀝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 있는 곳에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양심이 밝아지고 움직이면 또 같이 또 거기 감흥해서 사람들이 변화. 이게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대각 열의 하면은 7지 이상이에요. 이거를 제 만약에 원불교분이 그냥 10지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열의가 왜 화엄교화학에서 10지가 끝이라는데 12지도 있는데 또 10지가 끝이라는데 10지도 안 해주고 12지도 안 해주고 7지라고 하면 약간 아쉽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소태산 선생께서 열의로 인정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승려 중에 진묵스님. 진묵스님은 열애라고 원불교에서는 열애로 봅니다. 진묵스님이 칠지보살이에요. 이해되시죠? 더할말 없으시겠죠? 진묵스님이 불교에서 칠지, 팔지보살 그럽니다. 칠지, 팔지 고증이에요. 그런 분들은 열애인 거예요. 소태산 선생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경전에 나옵니다. 진묵은 열애다. 진묵스님. 열애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열애의 기준이 칠지, 팔지였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원불교도 불교기 때문에 이 레벨 측정 이런 게다 맞아떨어져요. 화엄교화과. 그분이 화엄경을 보셨건 안 보셨건 설명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막 혼자 즐거웠던 건데 공유하는 겁니다. 저만 즐거우면 좀 아쉬우니까. 재밌죠? 제 왜 이 얘기 해드리는지 아시겠죠? 출가이라는 게 지금 초발신 공덕품에 나온 고 경지다. 설명이 똑같다. 온 우주를 내 집 안으로 알고 그 안에서 무슨 죽을 경지에 임하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중생 구하러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런 경지다. 그런 분은 유불선 그런 구별도 없다. 그냥 모든 종교도 내 종교로 알고 모든 집안을 내 집안, 온 인류를 내 식구로 알고, 그렇죠? 모든 종교를 내 종교로 알고, 그리고 모든 종교 안에서 하는 그런 성자들의 사업을 다 내 사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대종사께서 삼동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대종사도 제가 볼 때는 출가인은 넘어가신 분인 거죠.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 거기서는 열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시각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는 객관적인 시각만 얘기하니까 종교를 초월한 객관적 시각이니까 그 종교 안에서 판단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그 도움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정산종사는 출가이 넘어간 양반이다 싶은 게 이분이 세운 삼동윤리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온 세계, 온 우주 한 진리. 네 진리, 내 진리 없다. 진리가 하나요. 삼동. 그 다음, 온 인류가 내 식구. 한 집안이다. 같은 집안이다. 동. 두 개. 세 개. 모든 보살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의 일이다. 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멋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한 집안, 한 식구고. 한 식구끼리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해나가자. 그럼 정토가, 불국토가 이루어지겠죠. 불국토 정토를 원불교에서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이루자. 보살이 돼서 낙원 이루자 그런다. 보살은 그대로 강조합니다. 보살 돼가지고 낙원 이루자. 그래서 저는 원불교 교리만 아시는 분들한테 화엄교리까지 연결해가지고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원불교에서 제가 또 강의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방송에서 촬영하자고 해서 막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불교 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또 제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엄경 강의하다가 원불교를 제가 꺼내본 게 화엄교학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서로 다 만나면 하나로 꿰지게 돼 있어요. 제 강의들은요. 아무튼 다 만나서 붙여보면 뭔가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미리 또 제가 하나 수를 놔놓는 거예요. 진리에 맞고 자명한 것들은 나중에 다 꿰지니까 하나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는 중에 잘 꿰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불교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종교도 재밌어요. 기독교도 재밌고. 사이비 아니면 재밌어요. 사이비들은 재미없습니다. 사이비들은 자꾸 신자들을 협박해요. 눈만 마주치면 자꾸 돈, 개벽이 오느니 빨리. 꼭 막 개벽 날짜도 정합니다. 몇 년도 언제 뭐가 온다. 막 빨리 전재산 들고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작을 부리는 건 저는 아주 싫어. 진리를 논하는 데는 제가 어디든 덕후기 때문에 어디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가서 같이 놀 수 있겠지만 진리 아닌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하고는 제가 같이 못 놀죠. 여기 오신 분들도 진리에만 관심 가지셔서 오셨죠? 제 머리 스타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리만 보세요. 진리만. 혹시 제 강의 듣다가 오해하신 분들 요즘 뭐 시국 때문에 삭발한 거 아닙니다. 새로 처음 간 미용실에서 당한 일이에요. 시원하게 좀 잘라달라고 했더니 진짜 겨울 오는데 진짜 시원하게 바람이 막 시원해요. 차요. 제 군대 때 머리가 딱 이랬어요. 군 시절 머리로 뭔가 또 감동도 있습니다. 옛날 추억, 군 시절 추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젊어진 느낌? 그냥 군대 다시 간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락만 더 읽고 끝낼게. 시간이 애매해서 그래도 진도 하나라도 뽑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이요, 40번. 여러분 이미 너무 지금 잘 따라오시고 즐기고 계세요. 이 참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놀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나 하나 가지고 노는데 달인들이에요, 보살들은. 그래서 불보살 그러면 불, 그러면 여러분 딱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불보살에서 불 그러면 7지 이상이고요. 보살 그러면 모든 10지까지 모든 존재를 다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승에서의 보살 개념은 부처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넓어요, 보살은. 다 보살이고 그중에 불성을 발현했다는 측면에서 불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전에도 간간이 우리가 불성을 발현한다는 측면에서 찰나 부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불성을 안정적으로 드러내는 경지는 7지 이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누구 몇질까 누구 몇질까 하지 말고 부처들은 다 7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이게 기준이다라고 보세요. 자, 40번. 주관과 객관, 에고와 대상입니다. 에고가 주관이고 지금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대상이고 나 밖에 타자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타자가 객관이죠. 나의 대상. 모두 떠납니다. 이원성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잡스럽고 더럽다 하는 것과 청정하다 하는 걸 이 이원성을 또 떠나버립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원성을 떠나면 그럼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속박도, 해탈도, 지혜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 해탈이라는 것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속박받았다, 해탈했다도 놔버립니다. 육도윤회 안에서 속박을 받고 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했다, 이것도. 또 지혜를 얻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두루 중생을 즐겁게 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육바라밀을 잘 펼칠 생각만 하지 해탈했느니 뭐 지혜를 얻었느니 내가 더럽느니 깨끗하느니 이거를 올라올 때마다 참나에 던져 넣어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 있죠, 요즘 뭐 빠들이 잘하는 말이죠. 참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겁니다. 참나 빠라, 참나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하고 싶은 대로만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이 도반들과 나를 둘러싼 존재들과 참나 하고 싶은 대로 해 해서 참나만 드러내는 거지 다른 데 관심 없다. 되게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진짜 묘해요. 이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은요. 이 쓰신 분이 그렇게 와닿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설명도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잘도 한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치에 다 맞아요. 딱 들으면 이치에 안 맞는 말 같아요. 속박 해탈을 버리라고 뭔 소리야. 얻으라고 했다 버리라고 했다가 막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단하로 깨지게 돼 있습니다. 42번까지 갈게요. 이것까지 가면 거의 한 페이지를 한 듯한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열반의 정멸법에 순응하고 따라서, 또 열반에 따른대요. 그러면서 다툼도 없고 의지함도 없는 자리에 안주한다. 뭡니까? 열반에 안주해서 살아간대요. 참나에 안주해서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런데 마음이 진여와 같아서 동등한 것이 없어서, 이것도 보리 안주입니다. 마음이 진여와 같아서 동등한 것이 없다는 건 최고로 뛰어난 진여와 이제 마음이 하나로 통한다는, 동등한 게 없다는 건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최고로 뛰어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 동등한 게 없다는 산이 있어요. 무등산. 그러니까 최고로 뛰어난 산이라는 소리예요. 저도 광주 티내내 하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 이름이요. 무등이라는 게 동등한 게 없어, 동류가 없어, 짝할 게 없어,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 소리예요. 진여랑 같아서 동등한 게 없다는 거. 마음이 진리 그대로여가지고 감히 비교할 거에 현상계에서는 없다. 현상계에서 제일 뛰어난 진여가 그대로 마음이 돼서 이 마음이 돼 있다는 거는 보리심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열반의 안주를 얘기하고 지금은 진여 안주, 보리 안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보리만을 향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다. 보리가 나오죠. 오로지 육바라밀의 구현만을 바라지 다른 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또 갈 때는 막 제 머리만 기억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뭔 좋은 내용 들었는데 막 은혜 받았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머리 좀 짧지 않아? 막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게 강의하면 그 강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강의 내용을 기억을 못 한다고, 다 잊어버린다고. 강의 태도나 재밌었던 얘기 이런 것만
개그 이런 것만 기억하고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강의에 오는 분들은 진리의 자명한 체험을 하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예전에 그 저도 막 교육 특기 나와가지고 교관들한테 이런 설명 막 들었어요. 강의를 할 때 뭐 여기에 집중해. 그러니까 뭔가 막 재밌고 막 이런 강의를 해. 어차피 내용 기억 못 해. 막 이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진리에서 오는 희열의 체험들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요. 그래서 지금 초발신 공덕품 하나 가지고 진짜 오래 놀고 있는데 재밌으시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진리는 지루하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또 경외감이 일고 막 그런 막 숭고한 감정이 되고 신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희열이 터져 나오고 법열이라고 하죠. 진리에서 오는 희열. 이런 체험들을 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 오늘 얻으신 또 자명한 정보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